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지금 바다 거북이 발견됐답니다. 바다 거북. 네, 여러분 지금 대박입니다. 와, 이거 뭐야? 지금 바다 거북이가 발견됐는데, 와, 진짜 대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앞에 지금 해수욕장인데, 와, 지금 바다 거북이가 저기 죽은 건가요? 죽어서 여기 떠밀려 온 거예요? 와, 원래 종종 발견되나요? 아, 진짜. 아,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와. 와, 여기 얼마 전에 물개도 발견됐었는데, 바다 거북이가, 와. 와, 진짜 몇십 년은 살았던 건데. 아니, 거북이로 바다에다 한번 사시겠어요?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매몰. 아, 매몰이요? 아, 향기 떠요 벌써. 향했어요? 냄새나. 아, 그러네, 냄새가 나네. 와, 이게 죽은 지 며칠 돼서 떠밀려 왔나 봐요. 떠밀려 와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와. 아, 냄새가 나, 많이 나네. 와,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물에 걸려서 죽었다고? 와, 진짜. 와, 이건 진짜 너무. 자, 이제 매몰주로 아마 이동을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선 먼저 영상의 인트로 부분을 좀 달리면서 성의 없게 한 것 같아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되게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빨리 바다에 지금 바다 거북이가 나타났으니까 달려가봐라. 그런데 달려가면서 저는 그 와중에 핸드폰을 끼고 안녕하세요 헌터 파이어 라고 외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뿌듯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바다 거북이를 봤는데, 바다 거북이는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기도 거의 수십 년은 사는 크기예요. 보통 수명이 100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자들도 정확하게는 수명이 몇 년인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 바다 거북이가 죽은 이유가 버려진 그물에 걸려서 죽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버려진 그물을 수습을 하는데 거기에 바다 거북이가 걸려 있어서 매몰지로 지금 향하는 중이었어요. 이미 죽은 지는 좀 된 것 같고 부패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 되게. 아니, 물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업을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게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그물을 치고 나서 빨리 걷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바다 거북을 자연 상태에서 본 사람이 진짜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정말 그냥 너무 안타깝다는 말 하고 싶고요. 항상 그냥 자연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평소에 치는 드립 같은 거 치지 않고 이렇게 건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벌레, 이씨, 버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흥미롭게 보셨나요? 정말 그 바다 거북이가 좋은 데로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잘 살아.